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은 봉동된장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 500인분, 재료와 양념 안내입니다. 봉동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세요.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제거합니다. 육수를 끓여 준비합니다. 대파를 썰어주세요. 국솥에 육수를 붓고 국망에 된장을 불어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봉동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저어줍니다. 아이고, 이쁘네. 그러니까. 간을 보고 싱거우면 된장을 첨가합니다. 된장국이 완성되면 배식통에 담습니다. 대파를 넣고 배식합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